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치며 왕과 대신들을 회개하도록 우지짐에 동분서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박한 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답답함은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첫째로 여기에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외,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전력을 기울여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방 안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방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임금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을 동려해서 우상숭배를 거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일은 야훼의 것이다. 네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야훼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첫째 그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바닷물이 한 곳에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 홀로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하나님 홀로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곤충과 짐승들을 하나님 홀로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은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일을 아담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승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루어간 일을 믿고 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키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보고 걸머지라고 말 안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것이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짐을 지시는 야훼, 짐은 내 것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맡기고 그 대신 나는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죠. 세상과 마귀와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고 병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저주와 가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사망과 음부도 주님께서 전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와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태거나 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온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이를 그런 증거를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도다라고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 구원하는 일을 혼자서 다 완성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 하신 일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짐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깨닫기를 바란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힘으로 동분서주한다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일은 야훼의 손에 있지 너의 손에 있지 않다. 너가 할 일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뜨거움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은 야훼의 일이요 야훼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 공장장이 여직원들을 불러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너희가 직물의 기계가 돌아갈 때 실밥이 엉키거들랑 즉시 내게 보고하라. 너희들은 그 실밥이 얽혔을 때 그것을 처리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즉시 지체 말고 내게 보고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 한 사람이 밤일을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실밥이 얽히슬기 얽혔단 말이에요. 추에서 실밥이 막 얽혔습니다.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실타래를 바로잡겠다고 실을 뜯어낸 실만 잔뜩 쌓여지고 기계가 여러 대가 중지해버리고 실은 아주 형편없이 얽혀버렸습니다. 그때야 그는 놀래가지고서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기계가 쓰고 실타래가 다 얽혔습니다. 공장장이 와서 화를 벌떡 냈습니다. 왜 실이 얽히면은 당신이 할 의무는 내게 먼저 보고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이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장이 말이 네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될 것은 실이 얽히거든 당장 내게 보고하라. 내가 와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 실로는 바로잡지 못하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기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장장 되시는 예수님께 곧장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보고하고 주님께 아뢰어 주님이 와야 고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고치겠다고 야단법석을 하다가는 점점 일만 그르쳐놓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크고 적은 인생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었을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참 희한하다. 말씀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아는 것이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지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산이 바다로 옮기는 이런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평신 돌 때 부산에서 교회 나가다가 들은 간증인데 일정시대에 김해 조그마한 교회 나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언덕을 넘어서 교회까지 가니까 참 힘이 들거든요. 그 하루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할머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서 이 산아 물러가라! 이 산아 물러가라! 그래 같이 있던 사람이 모두 다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비유로 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를 명령하면 해결된다는 비유로 말한 것이 진짜 산을 넘어가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줄 줄 믿는다고 할머님이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더니 뭐 트럭이 다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산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 김에 비행장을 닦는다고 산을 전부 다 파내가지고서 그 흙을 사용해서 아예 산이 납작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반드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집회 인도를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은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더 갈 수 없다고 정박을 해버렸습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장이 바람이 안 불어서 배가 더 움직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하는지 움직여보라고 하니까 당신이 목사니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바람이 불게 만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갈 방향으로 배를 돌려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배를 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데 배를 그 방향으로 왜 돌려요? 오늘 저에게 이 항구에서 묵고 가야 됩니다. 하슨 테일러, 아니야. 반드시 간다. 배를 목적지를 향해서 돌려라. 하도 강하게 말하니까 선장이 배를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자 하슨 테일러 목사님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오늘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선장이 막 문을 두들기고 야단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테일러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해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불러서 큰일 났습니다. 뭐 굉장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면서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 좀 그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배가 목적지에 도달해 갈지 선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바에야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모르는 것이 비밀 아닙니까? 다 알려진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요사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비밀로 돈을 모아서 쓴 것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비밀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폭로되면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창이란 홍해가 갈렸는데 어디를 도망을 칩니까?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마른 연못에 올챙이처럼 바글바글하여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홍해수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만세 전부터 홍해 밑바닥에 신장로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군대도 몰랐던 사실인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갈 때 물이 없어 목말라 하다가 연못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어서 절망에 처해서 모세야 목이 말라 죽겠다고 고함쳤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연못은 연못인데 독이 있어 못 마시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연못가에 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넣으니 물이 달아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300만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물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의복도 신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로 출발한 것입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300만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신발이 떨어질 것인데 의약품도 없이 믿습니다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역사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덜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나가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물을 주님께서 주셨으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널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한참 혼인이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 만에 종들을 불러서 별내통 6개 물을 가득히 채우랬습니다.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랬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 광야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오후에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으면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일까? 빌립은 도저히 알지 못하겠거든.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해도 3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거니와 떡 살 곳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 주님은 그것을 축사시사 남자만 5천명, 부녀자 10,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에 중국 총통으로 계셨던 어른이 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분이 대북시장으로 계실 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대북을 방문하면 그분이 시장일 때 시장실에 가서 같이 기도회를 다녔는데 한번 대북에 여름철에 굉장한 폭풍우가 불어 와서 그만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북시 북쪽 일대에는 수도물이 다 그치고 아주 낭패했었습니다. 빨리 복구하라고 성화 같은 시민들의 고함 소리에 시장이 직접 나가서 천막에 그하면서 열심으로 부르다주를 다 동원해서 임시로 댐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채이기 시작하는데 아 기상대에서 전에보다 더 큰 태풍이 다가온다고 말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겨우 댐을 쌓아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또 태풍이 와서 댐이 터지면 이제는 대북시 전체가 수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천막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 또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면 댐이 터지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천막에서 막 부르짖으려 하니까 마음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내 시킨대로 하면 내가 태풍이 안 돌아오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까요? 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내가 기도하면 태풍이 오다가 다른 데로 간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아이고 하나님, 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비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태풍이 와서 때릴 것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신문 기자들을 불러면 신문 기자들이 다 모여와서 시장님 태풍이 또 불어온다고 기상청에서 말을 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슴을 떡 펴고서 아 태풍은 절대로 우리 대만을 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다 웃고 신문에 대서 특필을 썼습니다. 시장이 미쳐가지고서 기도해서 태풍을 물리친다고 했다. 그게 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풍은 자꾸 불어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는 대만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아는 것들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했는데 온 대만 신문이 다 글을 적고 내가 아주 잘못하면 창피 막심하게 되는데 태풍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풍이 대만 해협까지 왔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시장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감탄을 했다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시장님이 나중에 대만 총통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없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떴지만 우리 한국에 6.25 때 일선에서 싸운 장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포위가 돼가지고 병사들은 다 떠나가 버리면 도저히 이제 살아갈 길이 없어 사흘 동안 적진 가운데서 엎드려 있는데 적진이 다 둘러싸 있고 자기는 그 적진을 넘어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내일 밤 11시에 너는 출발하라 그런 음성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1시 되니까 얼마나 바람이 그 속에 부는지 바람 소리에 사람이 기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바로 눈앞에 적군이 기관총을 가지고서 노려보였는데도 그 앞을 기어가도 바람 소리 때문에 기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는 피신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그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방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지혜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요사밧이 재임 시에 적군의 연합군이 갑자기 물결치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밧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니 이를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들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주만 바라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지역 차플에 모여서 기도한 찬송한 것이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늘 그 노래만 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불광동으로 인도를 해서 천막교회를 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런 가난해서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거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으로 받은 교육이 거의 전부였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를 누렸던 에드워드 머독이란 배우가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루 저녁 자게 되는데 밤중에 깨어나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게 그런 잠옷바람으로 살살 기어내려가서 대통령 집무실을 열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꿇어 앉아서 막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 국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시다시피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았으니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미국 국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신문 기자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복하다. 이와 같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 미국은 축복을 받고 겁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수렁에 빠지게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청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세계가 아는 위대한 부흥사였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카고에 밤새도록 진눈가비가 내려서 온 공원 전체가 빙판이 되었습니다. 딸이 깡충깡이 뛰면서 아빠 아빠 공원으로 놀러가 공원으로 놀러가. 야, 미끄러운데 되겠냐? 아, 문제없어 아빠, 문제없어. 그래 아버지가 내가 널 잡아주면, 아, 아버지 싫어, 안 잡아줘도 내가 걸어갈 수 있어. 그 빙판에 얼마 안 가다가 꼬장창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으아 울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그 수도망 같은 수도로 덥석 참으면서, 야, 나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더냐? 이제 잡아주겠네. 아니야 아니야, 손가락 하나만 잡아. 그럴 수, 할 수 없이 또 손가락 하나만 잡았어. 얼마 안 돼가 와장창 넘어지니까 손가락 잡은 게 빠지니까 또 엉덩방아를 찍고는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라, 아버지가 잡아주겠다는데 왜 손가락 하나만 내놓냐.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손을 덥석 잡아놓는 거. 그 다음 가다가 미끄러지면 달랑 달리고, 미끄러지면 달랑 달리고, 자빠지지 아니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잡아주마, 아니요 안 잡아줘도 좋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잡아주시옵소서, 뭐 많이 잡아줄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만 잡아주, 그러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대낮의 빛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의 것이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일을 내가 맡아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서 일을 빼앗아서 내가 엉망을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로 16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귀 밑에 종을 따놓고 이 밑에 기도의 주로가 잡아당기면 하나님 귀에 땡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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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나님이 주무실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줄을 그냥 느지같이 잡고서 한번 땡기다가 그만둡니다. 땡그랭 그다가 말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줄을 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줄을 힘껏 잡고 계속 땡겨야 돼요. 계속 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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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할 정도로 부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대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로서 수많은 개신교 지자들과 성도들을 처형하고 화형시의 피의 여왕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인 존 녹스는 이 메리 여왕의 대결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마침내 스코틀랜드의 전역의 개신교 신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존 녹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메리 여왕의 스코틀랜드의 신교인들을 다 죽일 텐데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피를 통하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한 사람인 존 녹스의 기도가 백만의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섭다고 했어요. 메리 여왕은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백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멸망하지 않고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피맺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앉아가 이 동굴이 어떻게 터널이 될까? 내가 생각엔 도저히 갈 길이 없는데 그렇게 자꾸 갸우뚱거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까?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궁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더니요 곧 순종치 않으나 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의 말씀은 일지일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운명을 내어 던져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는 처음에 친구들 게임에 빠져서 금이 나오지 않은 폐광된 광산을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봐도 돌멩이밖에 안 남았어요. 탕진가산하고 이제는 일꾼들에게 월급도 줄 수 없고 금은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11조 꼭 드렸고 성수주일 반드시 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고 11조 떼먹은 적이 없고 주님을 섬김에 왔는데 이 일이 웬 말입니까? 내가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서 폐광을 사서 돌멩이만 나오고 금덩어리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팔아. 이제는 팔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내가 시킨 대로 좀 더 팔아. 그래서 그는 빚을 내어서 폐광을 더 판다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미치려고 환장을 했다. 망하려고 돌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니까 나오란 금은 안 나오고 시큼은 물줄기가 솟아오르는데 보니까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폐광이 바로 석유광이에요.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시큼은 석유가 막 분수처럼 솟아올라서 록펠러는 석유 재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을 하나님은 축복의 터널로 변화시켜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깜짝 놀랄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늘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깜짝 놀랄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깜짝 놀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겨나갈 도리가 없어요. 대군대를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거느린 대군대가 어떻게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산헤립이 하루 저녁에 자고서 일어나니까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유행병을 돌리게 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엎어 죽은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이 뜨뜻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히스기야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고 살지 못할 터이니 가산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가장 벽을 향하여 통구하고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들어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성을 보호해주고 복을 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로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답답한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우측으로도 좌측으로도 갈 길이 없는 감옥에 갇힌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막힌 벽이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해답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짓고 인생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일이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12대 감옥들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속수무책으로 갇힐 때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이 나타나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